그렇지만 약간 커도 좀 위로 갈 테니까 잘 쉬고 잘 먹고 하면서 남은 두 경기 잘 준비하자고. 오케이? 네. 오늘 좀 우리 감독님 컨셉은 네. 좀 강한 남자, 상남자. 아, 나는 안 강해. 아니, 아니요. 전혀. 그런 소문은 뜬 소문이에요. 저는 부드러운 남자 겸 강한 남자. 제가 코치 때하고 또 감독 때하고 또 틀린 역할이니까 뒤에서 선수들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또 제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. 감독님은 혹시 뭐 론도 같이 안 하세요? 제가 지금 발목이 아파갖고 오늘은 강한 모습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. 선수들 컨디션 체크를 봐요. 아, 이 선수가 힘들어 하는구나 아니면 깨부리는구나 체크를 좀 하죠. 눈에 보여 희한하게. 나랑 코치가 가면 도망가더라고.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우리 선수들이. 좀 가까이 좀만. 애들이 싫어한다니까. 나 가까이 가면 자기네들 체크한다고 생각해갖고. 저도 선수 때 그랬으니까. 또 다치면 팀 마이너스다. 경민이 너 운동 안 했지? 네, 됐어요. 엉덩이가 안 한 것 같은데 너. 했어? 네. 오케이 믿겠어. 엉덩이만 봐도. 엉덩이만 보고 어떻게 알아 내가? 전 맨날 화장실 가 중간에 운동하다가 말고. 루틴인가? 브라질 말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. 야 까르로스, 샌디는 맨날 화장실 가는 거야 운동하다가? 아니 화장실 가잖아 맨날. 물 많이 마셔서? 물 좀 그만 마시라고 그래 그럼. 아 괜찮아. 뭐 벌금? 벌금 내라 그럴까? 감독님 좀 츤데레, 혹시 츤데레 아세요? 그건 뭐요? 좀 정이 좀 많다고 봐요.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잔정 많은 스타일. 예, 예, 예. 야 김진영 다치게 하지 말라고. 저는 첫 번째가 부상 없이 1년 시즌 잘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고,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축구를 할 수 있으니까 감독을 하면 네. 코치 때보다는 감독 하는 게 더 낫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강철 감독님의 축구는 뭔가요?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. 수비 안전 위주로 해서 일단은 실점을 줄여야 그 대회, 그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거든요. 훈련을 하다 보면, 스케줄을 짜다 보면 수비 위주로 자꾸 짜게 돼. 희한하게. 공격적인 부분도 올해보다는 많은 훈련을 할애할 생각으로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. 정말로 황 감독님이랑 저랑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물어봤어요. 형 코치할 때 나 미운 적 없었어? 그랬지. 나는 이런 게 있는데 한두 번씩. 아, 형도 나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팠겠다 했더니 형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지. 전적으로 믿었고 맡겼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. 야, 여기다! 노핸들! 머리! 브이엘 안 돼! 너! 브이엘 안 돼? 야, 민식아! 넌 좀 하는데, 여기 와서는! 맨날 술래만 하더니! 멀티죠, 멀티! 없으면 안 될 선수 중에 한 명.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지. 안주하면 절대 안 되고 자기가 부족한 건 더 열심히 해서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그런 민식이가 돼야죠. 네. 어떤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? 별 얘기 안 했는데. 민식아 선생님 네 인터뷰 했어. 저요? 민식이 잘한다고 얘기했어. 감사합니다. 너 잘한다고 얘기해줬어. 잘했지? 네. 어? 네. 더 잘해야 돼. 네. 더 잘하겠습니다. 또 궁금한 게 감독님 예전에 이제 남북 단일팀 그때 당시에 네, 그때 당시에는 포르투갈에서 호텔에 이제 같이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서로 이제 서먹서먹한 거죠. 애들 선수 한 명당 한 명씩 붙어갖고 누군가가 따라댕기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북한 애들이 나한테 다 와서 내 방에 와서 그때 제가 주장이었으니까 위험한 행동을 한 거지 선수들이 걔네들이 단체로. 형님 우리가 이왕 이렇게 한 건데 우리가 한번 단합을 해서 내일 한번 이겨보죠. 우리 또 남한 선수 다 우리 방에 모여갖고 이 시간부터는 우리 그런 거 없다. 같은 축구인이다. 한번 하자. 토트넘 감독 하던 애? 포체티노. 네. 걔가 있었어요. 걔가 잘했었지. 근데 우리가 1대0으로 이겨갖고 이변을 일으켰죠. 94년 월드컵 예선전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두 명이 왔더라고. 그 91년도 청소년 대표 했던 애들이 두 명이 왔더라고. 그래서
제가 있던 돈을 292, 290 악수하는 척 하면서 건넨 게 그때 제일 기억이 나. 너무 고마워하더라고. 지금도 잘 있나 정말 궁금해. 그 아홉 명 선수 다 기억나. 사진도 지금 아직도 사진도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는 거야. 동구야 수고했어. 그래도 올해 진짜 금방 갔지. 3주 남. 엊그저께 남해 가서 전지훈련 한 것 같은데 그지? 이제 감독님 되셔가지고 제가 나가는데 1대0, 2대1 이런 경기는 진짜 경기 딱 끝나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날은. 그날 혹시라도 막 이게 뭐 맥주라도 이렇게 먹잖아요. 그냥 한두 잔 먹으면 그냥 뻗는 거예요. 몰랐어요. 그렇게 신경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건지를. 이 수석코치라는 자리가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고 감독보다도 더 힘든 자리야 어떻게 보면. 이제 딱 이제 3년차 딱 됐는데 1년 이렇게 지날 때마다 그래도 아 이런 것들을 배웠구나. 벤치 밖에 나가 있으면 한 번씩 여기 막 올라온 거야. 소리 지르다 보면. 그리고 애들 말 안 들 때. 어. 뭐 이렇게 뭐 지시했는데 그냥 이렇게 갈 때 있잖아요. 막 진짜 하고 싶은데 진짜 그게 너무 쉽진 않더라고. 그럼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쉽지는 않다는 거지. 지도자 하기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. 그러니까 선수들 잘하는 면에서. 그렇지. 강민기 지금 또 많이 많이 배우고 있어서 더 배워야 되니까. 아니 나는 강하지가 않잖아. 네가 다시. 저도 강하지가 않거든요. 근데 감독님 넌 강해 너. 감독님도 강해. 아니야 너 강해. 한 번씩 보면 넌 강해.